와, 이거 진짜 많이 해보고 봅시다. 여보. 네. 과일 싸줘? 다 씻었냐고? 과일 싸줘? 아니, 아니. Nothing, just eggs. 냄새 너무 좋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? 된장 냄새 아니야? 끓여놨어. 청할까봐. 어제 끓인 된장찌개 한번 끓여놨어요, 아침에. 너무 선한데? 고파하시네. 고파하네, 요리하는데도? 오! 와! 오, 그냥 한 번에. 원래 요리 잘하세요? 신랑은 제가 하는 요리 좋아해요. 제가 하는 게 아니면 잘 안 먹어요. 원래 여배우들 좀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. 저는 원래 사실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. 그 남편분 그저기 아침을 계속 차려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맞아. 사실 직장인의 삶이라는 거를 조금 잘 몰랐어요. 근데 같이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너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. 직장인들이 진짜 제일 바빠. 숨 쉬고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다니고 자는 것밖에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. 텐션에서 밥 먹을 거야? 맛있겠다. 밥 먹을 거야? 조금 먹어. 밥 차릴게. 아니야, 차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밥이랑 김하고. 근데 you know what? 근데 you know what? 우리 밥이 없어. 저 안 했어. 진짜? 햅 줄게. 아니야, 그럼 이거 뭐. 햅 먹어 갈래? 그냥 먹고 갈래. 응? 응, 과일 줄까? 주말에 많이 먹을 거니까. 아니, 웬일에 밥을 달래? 그게 아니라, 아니, 햅 했으니까. 아니, 근데 남편이 또 즉석밥은 왜 별로 좀 안 좋아해? 차리면 밥도 귀찮아. 제가 한 것만 먹으려고 해요. 피곤하네.